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명 계약권 먼저 볼까요?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골든보이. 골든보이 한번 볼게요. 골든보이. 자, 이것도 좋은 선수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뭐 다 볼 필요 없고, 4성짜리가 4명이나 있고, 4명이 5성인데, 골키퍼는 솔직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요 3명 한번 볼까? 요거를 사이트로 한번 볼게요. 맞아요. 홈어웨이만 고정이 돼요. 자, 오늘 나온 거, 5성만 한번 볼게요. 5성 누구 있어? 얘 일단 5성이었죠. 데니 비비안, 맞네. 5성.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다니까. 레벨이 20밖에 안 돼? 이거 맞아? 자, 일단 기술이 잘못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고 할게요. 코난이 안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강한 압박이고요, 오른발잡이, 키가 183밖에 안 되는 작은 센터백입니다. 헤딩, 대인, 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자, 공중볼 경합이 없네요. 공중볼 경합 필수로 달아줘야 될 것 같고. 자, 능력치를 한번 보면은, 수비 센스는 좋네. 공 가로채기도 좋다. 근데 좋은데? 좋네. 근데 키가 작은데 점프력이 좀 낮네요. 요게 좀 아쉽다. 스피드도 괜찮고요. 체력도 괜찮아. 체력도 좋아. 두 개 내리고 이렇게. 근데 점프력이 너무 낮은데? 점프력 좀 맞춰 주려면은 요거 두 개 빼 주고. 하체 힘도 올릴까? 야,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이게 제일 깔끔한데. 그냥 자동 할당이. 일단 스피드도 좋고요, 수비력도 좋아. 뭐 연계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키가 작고 점프력이 낮다. 강한 압박 매력이 역잡에서 진짜 강하게 들이대서 가끔 깜짝 놀래요. 툭 튀어나와. 아, 진짜? 그렇구나. 수비 자세 88 너무 아쉽. 근데 저는 이 수비 자세가 센터백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센터백들한테는 어차피 짱 박혀 있으니까 이게 수비 자세가. 체력도 좋잖아. 그 일단은 오피셜 상으로는 체력이 안 좋을 때, 빨피가 떴을 때, 뭐 어쨌든 체력이 달았을 때 수비 자세가 안 좋으면은 이제 제자리를 잘 못 찾는다, 뭐 그런 오피셜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체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팀버프 먹여서 이 정도인 거죠? 아, 팀버프를 먹였구나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팀버프를 내가 먹여버렸네. 자, 팀버프를 안 먹인 걸로 기준으로 갈게요. 안 먹이면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네.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체력은 괜찮아. 수비력은, 수비 센스는 좋은데 공가로채기는 좀 낮은 편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왜 눌렀지? 부스터인 줄 알고 눌렀나 보다. 수센이랑 공가로채기 위주로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렇게 보긴 해요. 카마빈가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요 친구는 키가 작다. 점프력이 더 낮아졌네. 그죠? 자, 그 다음 선수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선수. 자, 카마빈가 보죠. 자, 커나이 보통 반대발 중앙도 보통, 왼발잡이고요, 플레이메이커. 센터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도 가능하고요. 키가 182. 키가 좀 큰 편이고. 룰렛, 스텝업 컨트롤, 에크로베틱 슛, 힐트리,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잔깨, 인터셉트, 슬라이딩 태클. 자, 일단은 능력치를 보면은 스피드가 느린 편이거든요. 풀백보다는 센터 미드필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친구고요. 센터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수루 패스 필수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뭐 대인방어, 블로커 이런 거 수비적으로 좀 달아줘도 괜찮겠죠. 얘가 수비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아이고, 저거 나 노골토토 안 지웠다. 잠깐만요. 저번 건데 이거. 자, 능력치를 보도록 하죠. 까마빙가. 샤워하면서 봐야지. 야해. 오늘 에픽 뽑으실 건가요? 고민. 자, 카마빈가를 보면은 일단은 느립니다. 느리고 체력은 나쁘지 않아요. 체력 괜찮고요. 수비력이 괜찮죠. 수비력이 70 중반, 수비 센스가 70 중반에다 공가로 체기 80.
자, 일단 자동 할당인데 연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센터 미드필더로서는 아주 괜찮은 능력치고, 근데 이제 다만 둔탁하다. 키가 있고 드리블이나 볼키핑 그리고 순발력 이런 게 좀 낮기 때문에 둔탁함을 느낄 수 있다. 다만 하지만 볼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퍼스트 터치는 굉장히 좋다.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다. 연계를 조금 내리고 수비력을 조금 더 강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첩 3점 올리고 패스 요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아까처럼 패스 연계 위주로 가도 될 것 같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둔탁함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능력치가 아닌가. 수비적인 센터 미드필더죠. 수비적인 센터 미드필더. 근데 이 둔탁함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 카마빙가 풀백도 괜찮더라고요. 뭐 풀백 뭐 괜찮으면은 쓰셔도 괜찮은데, 풀백으로 만약에 키운다면, 풀백으로 키운다면은 수비력을 좀 더 강화하고 스피드 좀 더 뭐 요런 식으로 약간 수비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스피드 이 정도면 뭐 아주 느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풀백치고는 좀 느리긴 하지만, 그리고 수비력도 이 정도면 풀백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어차피 연계 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드리블도 뭐 둔탁해도 풀백이니까 요런 식으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김태훈님 구라. 혹시 수민은 어떤가요? 수민은 지금 이 정도 느낌도 수미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미는 그러면 잠깐만, 수미는 또 공중볼 경합도 필요하고. 아, 수미는 수미로 쓰기에는 수비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센터 미드필더는 풀백으로서는 수비력이 괜찮은 편인데, 수미에서는 이 정도 능력치면은 조금 수비력이 좀 딸리는 편이다. 시저스나 더터도 아예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시저스 더터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번 지명도 맛이 없네요. 맛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다음 선수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누네즈. 자, 누네즈 라인 브레이크로 나왔고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확도 높은 오른발잡이고 키가 187입니다. 자, 더블 터치, 헤딩, 커브 컨트롤, 드롭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피케이커, 투쟁심. 자, 공중볼 경합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키도 있고, 헤딩도 있고, 그리고 반대발 정확도가 높음. 뭐, 바깥 감차 정도 달아줘도 될 것 같고,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능력치 한번 보죠. 잠깐, 노구리 리셋. 오케이. 자, 누네즈. 얼빈 스타닝구라. 자, 누네즈는 가만히 있어보자. 순발력, 저는 순발력을 공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 좀 드리블 둔탁한 거 못 참쥬. 오, 스피드 좀 있네. 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충 올려봤는데요. 스피드 좋고 순발력 일단 좋습니다. 근데 드리블은 여전히 둔탁하고요. 골결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아직 하지만 키도 좀 있고 헤딩 능력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피지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헤딩 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등딱하는 것도 드리블할 때 둔탁하지만 쉽게 뺏기진 않을 것 같다. 볼간수만 손가락으로만 잘하면은, 등만 잘 지면은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잘 뺏기진 않을 것 같다. 묵직합니다. 묵직해. 이렇게 둔탁한데 빠른 선수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키가 크고 둔탁한데 빠른 선수 흔치 않아. 약간 홀란드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웠던 분들은 홀란드에서 약간 드리블은 좋아지고 골결이나 공세는 좀 낮아진 버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나. 골결 살짝 아쉽긴 하죠. 일단은 홀란드보다는 훨씬 부드러울 것 같다. 자, 하지만 그래도 둔탁하다. 자, 이렇게 지명권은 요 세 명 중에 뽑으시면 될 것 같고, 뭐 4성은 여러분들이 쓰실 거라면 뽑고, 보통 4성은
저는 뽑지 않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4성은 이런 데서 뽑지 말고 이벤트 할 거 뽑는 게 낫죠. 이벤트. 어차피 여러분들 4성 뽑아봤자 안 쓸 거잖아. 이런 이벤트 거 뽑는 게 훨씬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